다음은 1.5체의 5.6 루프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루프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특이한 거는 그냥 루프 자체가 그 자체가 이렇게 루프라고 하는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while은 알고 있는 while 같은데 다른 점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것들이 mute가 아니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얼른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것을 실행하면 결과가 이렇게 요거 땅땅땅 한 다음에 여기 됐을 때 여기서 단이 true로 바뀌게 되죠. true로 바뀌어서 execution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mute가 아니면 동작하지 않죠. 포 문장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의될 점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expression입니다. expression이니까 값을 return 하게 되고 근데 return 하는 값이 뭐냐니까 iterate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볼 주제입니다. 이트레이트에 대해서는 다음 주제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뉴머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메소드예요. 이트레이트 데이터 타입에 할당되어진 메소드입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지금 다시 닫혀있잖아요. 다시니까 여기 인스턴스 메소드란 말이겠죠. 근데 인스턴스 메소드인데 여기에 그냥 지금 동작하는 것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부 알고리즘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트레이트 아마 에피소드 한 서너 개 한 다음에 트레이트와 타입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레인지에 두고 이건 레인지죠. 이게 레인지고 레인지에 enumerate라고 하는 메소드 호출된 거고 이번에는 on iterate에 호출된 겁니다. lines라고 하는 iterators. iterators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이 뭐냐 하는 건데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뭔지도 이따가 또 아마 에피소드 몇 개 지나고 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터레이션을 빨리 끝내는 방식은 당연히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브레이크나 컨티뉴 이런 걸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브레이크, 루프를 쓰면 훨씬 더 간단합니다. 파일보다는 루프가 나아요.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는 경우. 그리고 루프 라펠이라고 하는 것은 이너와 아우터, 그러니까 이터레이터 퍼 문장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주의될 점, 브레이크나 컨티뉴라고 하는 것은 안쪽에 있는 루프에 들어간다는 거죠. 바깥쪽에다가 브레이크나 컨티뉴를 쓰면 안 됩니다.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아예 안심히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